추운 겨울 여러분의 마음에 화르르 불을 지필 분들이 돌아왔습니다. 화려하게 컴백한 아이들 어서오세요.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함께하고 있는 팬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려요. 뒤에 계십니다. 안녕. 안녕. 네 앨범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운 만큼 멤버들의 작사 실력을 발휘해볼까요. 아이들 삼행시로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. 아! 아!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앨범! 오! 이! 이별에 대한 감정을 담은 앨범! 들!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노래로 가득 찬 앨범! 와 정말 기대가 되는 앨범이네요. 또 아이들 하면 컨셉 장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온몸과 표정으로 이번 컨셉을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 씨? 네 이번 안무에 저희가 불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들이 불러주세요. 네! 5, 6, 7, 8 불을 지펴라 후! 와우! 와. 네 마지막으로 아이들 하면 퍼포먼스도 빼놓을 수 없죠. 퍼포먼스도 정말 궁금합니다. 미니 씨. 네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. 노래 주세요. 와 멋지네요. 그럼 이제 팬들과 함께 실시간 Q&A 타임을 가져볼게요. 아이들을 향한 질문 보여주세요. 자, 수많은 질문들 중 첫 번째 질문은 뭐가 될까요? 뾰로롱! 컴백 소감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? 뭔지 궁금하네요. 아, 너무 차가워요. 오, 콜드, 콜드. 차가워. 네,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보여주세요. 네, 화 무대의 포인트는? 네, 오늘 M카운트다운 무대에서는요. 겨울에서 봄이 되는 과정, 꽃이 피우는 그 과정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잠시 후 M카에서 최초 공개되는 아이들의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Q&A는 여기서 마칠게요. 함께해 주신 네버랜드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계속해서 M카 스테이지로 떠나볼까요? 우기씨. 네 K-POP 루키의 무대부터 트로트 여신의 무대까지 M카 계속 달려달려. 달려. 달려.